홈쇼핑 세계의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뭐든 값을 매기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아, 근데요. 만화방에서 일하는 게 만화가예요? 아, 왜또 웃으세요? 승일이하고 대화하기 어려우시겠는데요? 주먹부터 나갈 것 같아서요. 폭력적이진 않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웃음 많은 분인지는 몰랐어요. 아까 승일이 따라다니는데 그 녀석이 낮에는 서점에서 계속 책만 보더라고요.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만화 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요. 책 읽는 거 싫어하는데. 서점 직원한테 승일이 자주 오냐고 묻다가 시집 한 권을 샀는데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를 웃게 하는 당신이 있어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승일이 당분간 저렇게 그냥 놔두시죠. 아직 중2이니까 중3 1학기까지 지켜보시다가 여름방학 되면 제가 공부시키겠습니다. 고등학교 와서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가르쳐 놓을 테니까 그때까지 아직은 꿈을 펼치도록 놔두시죠. 그게 승일이를 웃게 하는 길입니다. 승일이가 꿈을 펼치도록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승일이 덕분에 전제 꿈인 화가의 길을 다시 가고 있는데 제가 승일이를 위해서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뭐라고? 그래서? 알았어. 이따가 얘기해. 승일이가 매일 학원 빼먹고 어디 갔는지 몰랐어. 그렇게 안 생겼던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지? PC방에 가서 살면 얼굴이 그렇게 뿌옇진 않을 거고. 서점이나 만화방에 가 있나?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어떻게 한 거야? 승일이는 얌전한 타입이니까 위험한 데는 안 갔을 거고. 중학생 수준에 맘 편히 경제적으로 가 있을 곳은 서점이나 만화방밖에 없잖아요. 아닌가? 나보다 낫네. 승일이 야단치실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두세요. 왜? 그 나이 때 읽었던 거, 그때 하고 싶었던 거, 나이 먹어서도 사무쳐 있잖아요. 누가 들으면 나이 꽤 먹은 줄 알겠는데? 제 나이에도 그런데 더 나이가 들면 더 그때가 그리워지겠죠. 그때 봤던 만화나 책은 어쩜 그렇게 재미가 있었던지. 요즘은 다 시큰둥하고? 하나만 빼고요. 버릇 없는 거 봐라. 좀 있으면 반말하겠다. 아니에요. 근데 왜 저한테 집 얘기하세요? 하지 말래놓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거지. 아, 얼른 드시고 가세요. 가서 우리 방송 모니터만 하지 마시고요. 요즘 애들한테 인기 있는 만화가 어떤 건가 컴퓨터로 공부 좀 하세요. 그걸 몰랐네. 승일이 귀엽다.
하여간 모른 척 해주세요, 당분간은. 아니, 다른 애들은 방학 이용해서 성적 좀 바짝 올린다고 공부에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 승일이는 만화방에서 청소하고 있으니 일을 어쩌면 좋아. 뭐가 되려고. 괜찮어. 뭐가 괜찮아요. 선생 출신이 할 소리요, 그게. 늦게 정신 차려서 더 잘하는 애들 있어. 그런 애들 평생 가는 거고. 부모 극성 때문에 미리 진 빠진 애들 그 고등학교 들어가면 비리비리 오고 그거 안 좋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천이 꽤 괜찮은 선생이다. 걔 말만 들어. 이건 아버지가 아니라 선생으로 써는 말이야. 어? 네. 아유, 참 속상해 죽겠네. 우리 준아는 중학교 때부터 밤새고 공부해서 그대로 쭉 갔는데 우리 승일이도 그러면 좀 좋아. 엄마는 바라지도 않아. 비교할 만한 데다 비교를 해요. 준아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 하던 애고 승일이는 거꾸로 세는 게 빠른 애인데 어디. 누굴 닮아 그럴 테니. 창알 닮았나? 어이구. 하여간 양반 아니네. 제 얘기하고 계셨어요? 아니 아니, 네 신랑 씹고 있었다. 아, 저녁 드시고 간식거리로요? 어. 아들과의 대화 통로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진짜 내비둔다? 아직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겨우 15살인데 뭐. 28 청춘, 이제 방년 16세 되셨습니다. 해바뀌어서. 어쨌든. 아, 그러다 뭐가 되려고 저러나. 만화방 주인 되는 거 아니야? 난 그 나이 때 가수 되고 싶었는데 본부장 됐잖아. 진짜야, 당신? 당신 가수 정말 안 어울린다? 알고서 진로 바꿨잖아. 여보. 왜? 당신한테 나는 뭐야? 승일이 엄마. 또? 박 팀장. 또? 왜 그래? 내가 여자야, 남자야? 사람. 사람? 인간 말하는 거지? 좋은 인간. 할 말 없다. 나한테도 당신은 좋은 인간이라서. 아이차!